안녕하세요. 황정의 농원 배상철입니다. 오늘은 비가 좀 내려가지고 내일 자두농원에 석회보도액을 살포할 계획입니다. 올목립에서 구입한 보도액은 보도칸이라는 1kg인데요. 이걸 이제 500cc물에다가 혼합해서 옆면 시비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의 보도칸에 대해서 설명서를 보니까 보도칸은 병에 관리용 유기농 자재다. 석회보도액은 19세기 말부터 농업용 병에 관리용으로 사용되어 왔고, 곰팡이뿐만 아니라 세균에도 효과적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으며, 오늘날 많은 항생제의 사용이 금지되면서 내성 없는 필수품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과배 복숭아 핵과류는 500배 연면 시비를 하면은 수확 후부터 교화 전까지 동절기에 3에서 6회 처리를 하라고 되어 있네요. 수확 후 동절기 처리에는 1차 처리 시기는 수확 후50% 낙엽 후, 2차 처리 시기는 수확 후75% 낙엽 후, 3차 처리 시기는 수확 후 100%, 네, 세 번은 개화 전 1, 2회 처리한다고 합니다. 근데 보통 개화가 5에서 10% 정도 됐을 때 농촌에서는 보도액 방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두가 이제 꽃이 피려고 하기 때문에 내일쯤 단계를 하면 되겠다 싶어서 알려갑니다. 현재 오늘 저희 자두밭 상황입니다. 이제 꽃이 막 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쯤 반개를 하면 되겠 것 같습니다. 이 반개 후에 이제 저희들은 동해 반개를 위해서 GS 효소를 살포할 그런 계획입니다.